안녕하세요. 여행 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으로 꼽힌 육지 속의 섬 영주 무선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660년 전통의 집성촌인 영주 무선마을 감상하실까요? 다리를 건너 무선마을을 향해 오릅니다. 이곳은 숙박이 가능한 기묵가옥으로 안주인이 아름다운 꽃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유명한데 모두 지구국화만 남았네요.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는 꽈리를 보니 정겼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마당이 넓은 한옥, 하룻밤 묵어가고 싶네요. 이솜좀 보세요. 이걸로 면을 만들죠. 이런 데서 모카를 다 보고 진짜 신기해요. 이게 모카랍니다. 솜사탕 같네요. 정자예요. 여기 초가집 독채도 있네요. 무성은 종택 가옥으로 가옥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가옥의 형태도 독특하고 예술적입니다. 초가 카페네요. 근데 오픈을 안한것 같아요. 까치지붕 아닌가? 그 유명한 까치지붕지? 지붕에 난 구멍은 환기를 위한 공간인데 까치가 들어가기도 해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여기가 바로 이곳 집성촌에서 박수 선생님이 1666년 처음 터를 잡은 만죽재입니다. 있고, 와, 하늘 좀 보세요. 하늘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여기도 숙박이 가능한데 다음엔 여기 와서 꼭 묵어봐야겠어요. 장미가 있는 초가집이에요. 장미가 아직도 피었어요. 예쁘다. 초가집. 여기는 사과나무가 있는 초가집이에요. 사과가 아직 남았네요. 이곳도 체험이 가능한 예쁜 초가집이네요. 이곳은 숙박과 간단한 식음료를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선 식당이 있고요.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큰 가옥이 보이는데 사옥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역시나 유명한 해우당 고택이었네요. 의금부 도사 김낙풍의 고택으로 흥선대원군 정지존자로서 흥선대원군이 현판을 직접 써주었다 합니다. 이제 멋진 고택을 식당으로 운영하는 무선 식당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식사하면서 고택의 운치를 느끼면 좋습니다. 이곳은 식당 사장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숙박가옥인데 김장하네요. 김장하는 곳을 담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김장을 해서 여기에서 숙박하기로 했어요. 내일 버무리셔요? 예. 가장 어려운 게 절이는 거더라고요. 양념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 절이는 걸 소금물 좀 부어갖고 이렇게 언제 놓으면 날씬해만. 이렇게 하룻밤 절여서 다음날 양념에 버무려 완성하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짐을 풀고 바로 외나무 다리로 달려갑니다. 이곳에서 영화 촬영도 했네요. 물이 굉장히 막다. 근데 고기는 안 보여. 와, 노을 보세요.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여름에 여기 와서 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도 이 정도면 많아요. 여름에는 이거보다 한 두 배는 많아질 거예요. 여름에 꼭 와야 돼요. 아, 나 올라올 수 있을까? 중심 잡고. 대추사과라고요.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직접 보는 거는 처음이네요. 와, 예뻐요. 보통 큰 대추만 해요. 색깔 곱네요. 와, 이렇게 멋진 집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멋진 집인데 비어있어요. 전통 한옥이에요. 다시 지은 것 같은데 바로 앞 전망이에요. 앞마당도 풀이 무성한데도 예뻐요. 이제 저녁 먹으러 무섬 식당에 왔어요. 무섬 정식 시켜봤는데 청국장, 고등어구이, 명태구이, 그리고 반찬류. 그런데 뭔가 푸짐하게 먹고 싶고 파전이 저렴해서 시켜놓으니 푸짐하네요. 해물을 뺀 파전, 맛이 훨씬 깔끔해서 좋아요. 직접 담근 청국장. 파도 직접 농사 지은 건지 신선하고 달콤해서 추가로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네요. 고등어 구이도 부드럽고 좋네요. 그런데 오늘 최고 맛은 파전입니다. 반찬은 맛있으니 정식 말고 단품으로 시켜서 파전 하나 추가해서 드시면 푸짐하면서도 경제적이고 좋을 듯 합니다. 식사 후 숙소로 오니 어두컴컴해지고 배추가 절여지고 있습니다. 숙소입니다. 시골집이라 실내는 아담하지만 천장은 멋지네요. 다음날 아침 다시 외나무 다리를 다녀옵니다. 주말 토요일이라 아침에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제 저녁엔 조용해서 좋았고 오늘 아침은 또 활기가 있어 재밌네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물이 진짜 투명하다. 여기는 길 비켜주는 대피소예요. 메달이니까 건너가다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피소가 따로 있습니다. 삼면이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무섬 마을. 여유있게 하루를 묵어가는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섬 여행 2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